안녕하세요. 저는 빛을 찾는 작가 권용래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물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갑고 빛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따뜻한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제 작품도 빛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기본적으로 회화에 가깝습니다. 캔버스 위에 젯소칠을 해서 그 바탕을 가지고 물감 작업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어떤 재료를 구합니다. 재료를 구할 때 스테인레스 스틸 판재를 가공해서 미러 처리를 하게 돼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표면을 레이저 커팅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게 되죠. 그 잘려진 유닛들, 조각들을 캔버스 위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저런 구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컬러링을 하게 되는데 스테인드글라스용 안료를 얹혀서 리플렉션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정은 역시 이제 햄머링하는 과정. 햄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느낌이 달라지고요. 그것을 또 배치하고 컬러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무심결에 작업을 시작하지만 작업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옛날에 떠올렸던 기억들, 뭐 읽었었던 책들, 또 지금 들려오는 소음과 또 음악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작업의 리듬도 생기고 완결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를 예상해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제 작업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먹고 즐기고 자고 뭐 이런 것 외에 아, 또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어렴풋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삶을 이어간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 외에 삶의 어떤 이면에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줄 수 있다면은 저는 제 작업에 소임을 다했다고